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가 나서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 잘 못해요. 그러니 보낼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쓸 사람을 쓰시옵소서. 자꾸 하나님 앞에 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하나님 노여워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러면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날 백성들의 구원자로 보냈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알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굳세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가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낳고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남매를 낳았는데 그런데 그때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우리 동료 전도사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뭐 자식 사랑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역시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보니 이렇게 자식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가 보다. 더구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 사랑하면 이 보통 애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손주를 낳으니 너무너무 이쁘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손주를 낳은 분들은 전부 전화기에 보면 손주들의 사진, 영상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혼자 실없이 웃고 그거를 틈틈이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삭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올라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이삭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 광경 속에 그가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만류하고 대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예비하셔서 그 수양을 대신 이삭 대신에 제물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거기에 그 산의 이름을 야훼 이레 즉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길, 그리고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항상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뚫고 나갈 길이 없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비하신 하나님,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예비하셨을까?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기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사람들을 결코 낙심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 불평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반석에 물을 쳐서 먹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첫사람 아담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 미리 그들이 살만한 모든 삶의 터전인 이 천하 만물을 하나님 다 창조하시고 인생들이 살기에 적합한 이 지구촌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줘요. 공중에 나는 조류들, 저 물가에 있는 어류들, 또 나무, 그리고 들짐승,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셨어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부족함이 없는 곳에 그들이 죄가 없을 때는 그저 영생하고 건강하고 살 수 있는 모든 행복 동산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이 세상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 마귀의 종이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달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드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즉시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받을 길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하시는 야훼 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있을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어떻게 살 것, 영원한 천국까지도 예비해 주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백세에 낳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잘 두었기 때문에 그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재산 형성하지 아니했습니다. 땅도 그가 어디 가서
자기가 부동산 취득한 것 아니에요. 전부 아버지 때, 아버지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본 그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영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덕에 땅도 얻었어요. 아버지 덕에 부유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가축도 얻고 노비도 얻고 그는 참으로 고생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선물은 뭡니까?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수고하시고 우리에게 수고하신 그 모든 것을 그냥 거저 주어서 그것을 받아서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준비하고 일방적으로 수고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와 의를 선물로 주었어요.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세상 살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죄투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저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살고 나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죄가 너무나 많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도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행위의 모든 죄가 있지요. 이런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경은 근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죄는 형벌이 따른다고 하셨고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죄의 싹시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에는 반드시 죄는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죄는 사망으로 빚을 갚아야 돼요. 난 잊어버렸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죽으면 그것으로 심판이 다가와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겠다고 말했지 그냥 넘어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원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를 받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서와 의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선행으로, 자선으로, 여러분의 어떤 고행으로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 피 흘림은 죄 없는 자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죄값인 죽음의 빚을 갚아주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믿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분들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녀된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세례를 주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미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고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의 침례를 주어서 여러분들 하여금 능력 있는 크리스찬, 복음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치료와 건강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병을 치료하는 야훼 라파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니 죄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치료와 건강의 선물을 다 받아서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주를 속량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저주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죄 지은 형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저주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굴레는 우리 애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셨어.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나는 저주에서 노예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저주에서 속량받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더 이상 저주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자, 저주에서 노예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택함받은 복이요. 이거는 건강과 장수의 복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복이요.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부유하게 사는 복이요. 남에게 축복이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축복이 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왕초노릇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섬기는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선물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 천국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그뿐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리고 예수 잘 믿고 바로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이 선물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바로 교회 생활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뭐 11조 감사헌금 이런 것 전도 하나도 안 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 오늘 낙원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자기 공로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어서 내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자기 공로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 찬송에는 무슨 찬송이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공부 많이 하는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주님이 피 흘리시고 나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선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선물로 주셨어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신의 몸이 있듯이 우리가 지구촌을 떠날 때는 반드시 새로운 몸을 입어야 돼요. 아니면 우주여행을 할 때는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중력을 견디질 못해요. 오늘 이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몸이 있는데 그 몸은 어떠한 몸이냐? 그것이 육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되고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이 되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어갈 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활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와 같이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선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선물을 받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대번 떠올립니까? 야곱은 사기꾼이고 교활한 사람이다. 믿기는 믿지만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수단과 지혜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셨어요.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남편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기 쉽습니까? 안 바뀌어요. 부인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돼요. 예전에 여러분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처음 시집 올 때 아주 순한 양 같은 아내가 점점 나이 들면서 고양이로 변하더니 나중에는 호랑이가 되었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정말 여성들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무서워지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는데 남자들은 가면 갈수록 나이를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마음대로 바뀌어집니까?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속에 옛사람의 이 타락한 성품이 와가지고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행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삶에는 연단이 많아요. 아주 결정적인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거기에서 그는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이 두 다리마저도 믿을 수 없는 환도뼈가 어그러져 버렸어요. 이젠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수단과 방법, 얍싸한 잔머리 굴리는 이런 모든 것 철저히 깨뜨리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자식들도 교육 잘하고 자식들 다 훌륭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개개인이 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지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받게 하시고 신령한 존재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단계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다가올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변화받는 기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깨어지고 변화받아서 이제는 인본주의가 아닌 철저한 우리 주님 중심으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 이 예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누리게 하시는 이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고 합당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실 때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어 더욱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선한 성품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게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철저하게 변화받아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축복하심이 오늘 이 성회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깨어진 살과 흘리신 몸의 믿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순복음 예수 소망교회 삼부예배 출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